적출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그럼 저 이제 폐경대잖아요. 제 몸이 자궁이에요. 난소는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한 신나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궁을 수술하면 그럼 나는 폐경?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신원장님, 보통 폐경 되기 전 나이에 여자분들이 자궁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궁을 수술하는 경우에 적출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자궁 근종. 너무 이제 커서 뭔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자궁 근종이 있을 때, 그리고 자궁 성근증으로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로 빈혈이 있거나 이렇게 증상이 심할 때, 그리고 자궁 경부암. 아니면 초기인 경우, 그리고 이유 없이 계속 출혈이 많이 나는 많이 나서 괴롭히는 경우에 자궁 적출술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궁 적출술을 대학병원에 설명 들으시고 오시면 이제 거의 사색이 돼서 오세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자궁 수술하자고 하는데 그럼 저 이제 폐경대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시원장님, 자궁 적출술만 했을 때 폐경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궁이 없으니까, 생리할 내막이 없어서 출혈은 없는 거는 맞기는 한데, 자궁을 뗐다 하더라도 난소가 있는 경우에 난소가 기능을 하면 호르몬의 변화는 전혀 없기 때문에 폐경으로 인한 증상은 없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해하시고, 신원장님이 이제 TV 보시다가 어떤 분이 이제 또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 보고, 저거는 틀렸는데, 자궁 적출술을 하면 폐경 증상이 나타난다? 그거는 폐경 전의 나이라고 하면 자궁이랑 뭐 다른 질병 때문에 난소를 같이 떼는 경우에는 폐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근종, 성근증, 출혈, 그리고 자궁경부암 초기인 경우에 자궁 적출술을 했다고 한다면, 특히 폐경 전 나이에, 그 경우는 난소를 그냥 둬요. 그게 가능해요? 막 이러시면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제 몸이 자궁이에요. 난소는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를 탁탁 치면 자궁만 없어지고 얘한테 영양분을 주는 혈관들은 이쪽으로도 갔지만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은 계속 나와서 진짜 폐경이 언젠지를 예측을 못할 뿐이지, 왜냐하면 생리가 안 나오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폐경 증상, 땀나요, 자만하여, 온몸이 아파요 등등등은 절대 나타나진 않아요. 네, 그죠? 그래서 30대 자궁 적출을 하고 그러고 난소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난소 호르몬이 없고 폐경 난소 호르몬이요? 에스트로겐 난소에서 네.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없고 그걸로 폐경 증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자궁 적출술을 하면 나는 이제 여자로 끝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수술하시고 보시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생리통이 막 있는데 자궁 딱 적출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딱 열리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은 네. 하고 나면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긴 하고요. 이제 근종이나 증상이 없는 그런 약간의 혹으로는 무조건 적출하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걱정이 되시면 수술 권유받으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셔도 되니까 너무 자궁 수술하자고 하면 폐경이랑 연관 지는 거는 아니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난소 호르몬이 잘 나오고 생리가 없으니까 언제 내가 언제 폐경이 될까 궁금하시면 증상이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호르몬 검사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궁 적출술 할 때 폐경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한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